안녕하세요,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그 보광토 블록을 하차하고 있죠. 뭐 보광토 옹벽 블록, 축대 블록, 축조 블록 여러가지 부르는 이름 많습니다. 근데 그냥 간편하게 보광토라고 하죠. 뭐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 보광토 그러면 되죠. 약 3파레트 밖에 안되는데 요거 이제 1차분이에요. 일단 요거 하차해 놓고 요 다음에 오후에 두 번째 차량이 왔는데 거기는 꽤 많이 실렸습니다. 오늘은 이제 3파레트 밖에 안 되죠. 3파레트만 나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을 최대한 압축을 시켰습니다. 약 4배속으로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게차가 움직이는 거예요. 실제 속도는 이 속도가 아니죠. 요거의 4분의 1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보광토 블록은 지금 파레트가 얕아갖고선 두 파레트를 뜨게 되면은 발이 잘 안 빠지죠. 그래갖고 뭔가 뭐 고여줘야 되고 또 파레트 파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양이 얼마 안 되고 그냥 한 파레트씩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의 작업을 하고 있어갖고 1차로 한번 요곳에 옮겨놨다가 다시 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 작업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앞에 지금 굴삭기 즉 포크레인이 앞에서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끝나면 올라가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1차 하차 지점에서 한 번 더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에 옮겨가는 거죠. 뭐 몇 개 안 되니까 요거는 금방 끝날 거예요. 지금 지게차 작업하는 영상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,600개 되니까 대부분 모든 제품을 다 취급을 해본 것 같아요. 지게차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보았죠. 아, 물론 4.5톤으로 좀 안 하는 게 더 좋은 일이 있죠. 이제 제 거래처 중에 한 군데 지금 중학교 체육관 공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파일 하차를 하게 됐어요. 근데 파일이 약 3차 정도 왔는데 10m, 13m 정도 되는데 5톤 이상 지게차라는 게 저 훨씬 낫겠지만 4.5톤으로 해달라고 지게차가 없다 보니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. 괜히 이제 4.5톤을 해도 뭐 안 될 거에 없겠죠. 근데 상당히 무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. 지게차에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기다리시라 하고 7톤 지게차 양보해 드렸습니다. 그 외에 대부분의 작업은 다 제가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업 영상 같은 걸 정말 특이한 거 아니면은 압축해서 해드린다 그랬죠. 지금 요거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이제 골목이 좁습니다. 원래 지게차가 여기서 못 올라가던 데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. 들어가서는 여기까지만 갖다 주면 되는데 이제 후진할 때 들어간 그대로 나와야죠. 그거 잘못되면은 옆에 뭐 평상도 찍으러 드릴 수 있고 쭉 부서지는 거죠.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뭐 하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한 곳이었습니다. 그러나 처음에 1차 물량은 3파레트 밖에 안 되니까 완전 그냥 뭐 쉽죠. 간단하고 쉬운데 요 다음에 이제 온 거는 좀 물건이 좀 많아요. 파레트도 많고 또 여기 이제 요 부분에 골재가 쌓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요. 그래도 뭐 하차해서 1차로 갖다 놓고 2차로 옮겼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파레트 들어가고 있죠. 여기 파레트 3개만 옮기면 되니까 시간도 간단히 걸리지만 뭐 파레트가 하나라 그래서 또는 두 개라 그래서
조심하지 않아야 될 건 아닙니다. 똑같죠? 한 번 올라가나 열 번 올라가나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. 여기 나올 때 조심해야 되고 들어갈 때는 보면은 지금 요 부분이 약간 그 함정 같은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갑자기 푹 꺼지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. 조심해야 되는 거. 그거 이제 한 번만 들고 올라갔다 하면 어디 어디 조심해야 된다는 게 답이 나오죠. 그걸 빨리 인지해야 돼요. 땅에 그 상태를 빨리 인지해야지만 그 다음 작업할 때 편하죠.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. 여기 잠깐 속도를 줄이죠. 여기서 덜컥하면 저기에 넘어가는 그런 자리예요.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표현이 되질 않네요. 직접 운전하는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는. 자, 이제 마지막 작업 끝났고 발표해서 그냥 후진해서 내려가면 끝입니다. 여기는 작업 잘 끝났어요. 두 번째 물량까지요. 보광토 옹벽 블록 하차에서 운반하는 작업이었습니다. 저게 이제 가는 지점이 운반해야 되는 곳이 대부분 이렇게 땅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좀 잘 넘어가는 자재 중에 하나였습니다.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